그 윤석열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그 주택 개수 말고 다 더해서 이 주택의 가액으로 이 세금을 매기는 뭐 이런 관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자분들도 조금 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택 숫자로 갖다가 접근을 해버리니까 지방에 세채 합쳐봤자 강남 1주택이 그렇지. 안 되는데 나는 3주택자야? 그럼 적폐! 하면서 그냥 막 징벌적 과세를 두들기게 되는 거고, 강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7구조 한 채니까 세금 혜택들 다 보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접근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액으로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종부세 세부담 기준이 작년에 11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느냐? 3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안 나와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뭐 세부담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1주택자는 더 낮춰버리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가액 기준으로 간다? 그럼 1주택자에도 고가주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할까?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의문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가액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게 되고, 결국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이 현 정권에서 없어지긴 어렵다.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핵심 축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강화도 있거든요. 뭐 3주택자를 갖다가 나쁜 놈 취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처분해보면서 한 채를, 확실한 좋은 한 채. 그러면 서울 중심지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더 좋은 데로 가게 되고, 이게 중심지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현 윤석열 당선인 정권이 되면서도 달라질 건가라고 보면, 이 다주택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스탠스를 뒤로 약간 조금 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았었을 때이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담아서 이런 변수를 자,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이제 집값은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느냐 좀 의견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 전편에서 우리 소장님이 천년만에 오를 수는 없다. 언젠가 서울도 하락장이 오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시장 하락장이 도대체 언제쯤 올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하락이 오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를 구분하거든요. 그냥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떨어지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97년도 IMF라든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게 결국 다 국외 변수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뭔가 러시아 뭐 전쟁이 막 확대돼가지고 뭐 전면전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터져가지고 국외 변수가 엄청나게 뭔가 터진다든가, 뭐 아니면 또 요즘 또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막 수출 제한하고 이러면서 좀 고립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중심적인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를 들어 생긴다.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국내적인 변수로만으로는 생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이 할수 있는 게 완전히 없냐?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때문에 상급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철폐를 해버리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현금이 50억이 있어요. 50억이 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사버려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채를 가는 것보다 사실 여러 채를 사가지고 그게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묻어놓는 거는 다주택자가 돼버리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세후 수익률이 다 무너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가는 건데, 이게 다주택자 규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압구정에 그 수십억을 묻어놓을 요인이 떨어지겠죠. 이게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요런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주택정책 스탠스를 감안했을 때, 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이클,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락하려고 하면 두 가지 프레임을 저는 항상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유동성의 장이 끝나야 된다. 양적 완화가 뭐예요? 이제 축소, 긴축으로 간다.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변수가 또 생겼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래저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쟁 때문에도 조금 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둘다 어떻게 될지는 요원한 상태인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축이 흔들리면 그때는 사이클이 꺾일 거란 거고, 그리고서 제가 지금 전망하는 거가 천년만년 올라가는 거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뭐 정권이 이 두 번째 프레임 다주택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의 장이 언젠가는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하실 필요성은 있겠죠. 언제가 언젠지를 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단기면 몇 년 정도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장에서 봤을 땐 최소한 3년 이상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너무 풀린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금리를 올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금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흡수하겠다라고는 하는데 푼 거는 매번 막 팍팍팍팍팍 이렇게 풀어놓고 흡수는 천천히 흡수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채권들 막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다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무더기로 막 대량 매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막 흡수가 될 건데, 근데 지금 그렇게는 솔직히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시장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는 집값이 떨어질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뭐 예측이 안 되는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게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선생님 일단 서울에 분양이 없어요. 그죠? 분양 없고 집값도 더 오르고 지금 사실 금리도 올라서 사실 대출받기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냥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내가 가점이 진짜 높다. 지금 서울 평균 가점 60점대는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청약 가점 60점대가 넘어가면 아깝죠. 그래도 이제 청약을 기다려라 라고 말해드리고 싶고요. 60점이 넘으면요. 네. 네. 근데 60점도 안 된다. 솔직히 서울은 50점 쉽지 않거든요. 아예 40점대다. 그럼 볼 것도 없죠. 그럼 빨리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금액에 따른 지역들을 가야 되는 거죠. 뭐 돈이 많다라고 하면 한남유타운 가야죠. 뭐 압구정 가야죠. 그런 분들은 가야죠. 뭐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소액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 제가 얘기했었죠. 일기 신도시 뭔가 이제 기회의 땅 뭐 중동 일산 명확히 올라갈 테마가 뚜렷한 곳들 이런 데들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들을 이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뭐 갭투자라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갭투자 같은 걸 통해서 좀 갭이 작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좀 큰 곳을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군요. 자, 오늘 김소영님 모시고 많은 얘기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 더 첨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아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본격으로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30대인데 제 주변 아니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후배들이라든가 보면 막막합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 이제 뭐 대기업 취업했다 하더라도 연봉 뭐 세후 때 보면 실수령이 뭐 300에서 잘 받아야 400 이렇게 받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것도 잘 받는 거죠. 지금 200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가 뭐 연봉을 갖다가 잘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 정책들을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혼인율도 계속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진단 말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결혼의 위사는 있어요. 출산의 위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주 환경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뭐 공약에도 있긴 하지만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 반발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청약 제도 자체가 청약도 장유 유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점이 높으려면 당연히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도 많고 청약 납입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솔직히 급한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결혼도 하고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는 네.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절벽, 뭐 인구 소멸,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얘기까지 네. 나오는 시점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성세대와 이제 신규세대 간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획기적으로 청년층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근데 솔직히 신혼부부 특공 저는 그렇게 물론 확대하는 게 좋지만 신혼부부만 챙기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청년층들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해주고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특혜로 보면 안 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첨언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청년층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정책들을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소형이에요. 아니 혼자 사는 청년들은 아무리 1인 가구는 증가했다라고 해도 원룸이면 충분한가요? 아니죠. 아니죠.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어서 투룸 줘놓고서 애를 낳아서 키워라. 뭐 이게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넓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소형 평수가 너무 많아요. 최소한 25평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혼희망타운도 획기적으로 최소 25평으로 아예 소형 평수를 없애버리고 25평 그리고 33평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진짜 신혼들의 희망을 주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주게 되는 거고 청년주택들도 대부분 원룸 위주의 정책을 갖다가 대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정치인분들이 왜 그렇게 가는지 이유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33평을 하나 지어서 공급할 거를 갖다가 원룸으로 갖다 여러 개를 쪼개버리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들은 좋죠. 우리가 이렇게 청년주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룸에서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투룸에서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룸 25평형 이상으로 청년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들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청약제도 관련해서 불편하신 4050이 계시면 김정현 소장님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드리면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조금 덜 바빠지실 때 또 현장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